배우가 리뷰하는 배우 리뷰. 안녕하세요. 배우 28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7월 31일 개봉할 영화 사자에서 특별한 능력을 얻은 격투기 챔피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배우. 다정다감한 말투와 보이스, 거기에 좋은 비주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드라마와 영화, 예능과 광고까지 매체불문 대세 오브 대세. 배우 박서준입니다. 박서준의 풀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 박서준, 본명 박영규. 1988년 12월 16일 삼남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185cm의 훈훈한 키와 비율로 모델을 꿈꿨을 법도 하지만 그의 어릴 적 꿈은 바로 야구선수. 하지만 그의 남동생 역시 야구선수를 꿈꿨고,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더불어 스카이캐슬 엄마들 뺨치는 뒷바라지까지 필요하다 보니 아버지는 집안 형편상 둘 다 야구라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죠. 결국 체격이 더 좋아 선수로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동생만 야구를 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박서준은 야구선수의 꿈을 접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꿈을 접어야만 했던 박서준은 이후 무기력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축제에서 우연히 일본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무대에 섰다가 사람들의 주목에 희열을 느끼면서 배우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 박서준은 내성적인 데다 낯가림까지 있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박서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은 그의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어 두 번째 꿈 역시 강하게 반대를 하였죠. 그러나 박서준 또한 앞서 야구선수라는 꿈을 포기했었던지라 새롭게 생긴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 당시 반 40명 중 36등이었던 성적을 단숨에 5등까지 끌어올려 부모님께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성적이 3번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그는 매일 인천과 서울로 가는 강행군 속에서도 성적 유지를 위해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여 2007년 서울예대 연기과에 진학합니다. 서울예대 입학 초기에는 MBC 케이블 예능 무한걸스에서 07학번 꽃돌이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대학생활은 그에게 꽃길만을 선사해주진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끼 많은 친구들이 입학하다 보니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들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학교를 다닐수록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됐고, 여러모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2008년 입대를 결심합니다. 한창 꿈 많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은 시기에 결정한 입대였지만 이는 몇 년 후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다른 청춘 스타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예비역인 박서준은 인기가 급상승하던 시기에 활동 중단 없이 계속해서 대중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군 생활을 하면서 촬영장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꿈과 각오를 다시 한번 다잡게 됐고, 제대 후 윤사마 배용준의 회사로 유명한 키스트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3살에 군복무를 마친 박서준은 키스트라는 대형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1년 그룹 B.A.P 멤버 방영국의 아이리멤버 뮤직비디오를 통해 주인공으로 데뷔를 하고, 다음에 KBS 드라마 드림아이2에서 아이돌 시우 역을 맡아 발연기를 하는 아이돌 가수들과 신인 연기자들 속에서 군계 일학으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은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로 코미디와 일상 연기를, 2013년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을 통해 까칠한 재벌 2세의 모습을 잘 담아내면서 인지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을 통해 드라마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최고 시청률 22.7%라는 높은 시청률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받게 되었죠. 이후 단막극 잠자는 숲속마녀,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조금씩 주연급으로 성장하던 그는 2014년 TVN 드라마 마녀의 연애를 통해 비로소 첫 주연을 꿰차게 됩니다. 비록 평균 시청률 1%대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긴 했지만 훈훈한 외모와 비주얼로 30대 여성 시청자들에게 마성의 연하남으로 불리며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라이징 스타로 자신을 확실하게 알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더불어 스타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뮤직뱅크 MC까지 맡으며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박서준에게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드라마 킬밀미와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것 동시에 명실상부한 스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페리? 여기서 페리 씨를 만나네. 아 근데 저기 망태기 쓴 사람은 누구예요? 어? 야, 이런 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많은데 좀 짓궂으시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 아파. 어? 오빠?
나 지금 오빠한테 간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초등학교 101장도 아니고 구구절절. 다들 선수인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들이 따로 없네요. 단 한 줄의 글, 단 한 컷의 사진으로 시선을 잡지 못하면 절대 팔릴 수 없는 게 잡지입니다. 편하게 가시죠, 우리. 프리하게. 그렇게 편한 게 좋으면 회사는 뭐하러 나와요. 그냥 집에 있지. 프리하게. 새 컨셉 잡아서 다시 회의하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공항. 아니, 왜 인천으로 가요? 김포로 가야지! 네? 뭐 하는 사람이야, 그쪽? 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킬미미는 최고 시청률 11.5%, 그녀는 예뻤다는 18%로 두 작품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박서준은 이 두 작품을 통해 10대 스타상, 인기상, 우수연기상 등 MBC 연기대상 4관왕을 차지하며 말 그대로 스타로 우뚝 서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예뻤다는 4.8%의 저조한 시청률로 방영을 시작했지만 역주행을 거듭한 끝에 최고 시청률을 무려 18%까지 끌어올리며 시청률 재조기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죠. 빛나는 외모와 좋은 연기뿐 아니라 흥행 파워까지 갖춘 배우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그는 같은 해 영화 악의 연대기와 뷰티 인사이드에도 출연하면서 장르를 넓힌과 동시에 박서준이라는 별명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화랑에 이어 2017년 드라마 쌈마이웨이에서는 더욱 깊어진 감정 연기와 함께 김지영과 환상적인 케미로 수많은 짤과 이슈를 만들며 로코 불도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시청률 또한 5%에서 13.8%까지 끌어올리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 또 한 번 역주행으로 자신의 스타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드라마와 더불어 영화 청년경찰을 통해 미담 제조기 강하늘과 찰떡 케미로 관객수 565만 명의 대박 스코어와 함께 신인상 3관왕에 오르며 충무로에서도 샛별로 떠오르게 되었죠. 더불어 최근 영화 기생충에선 카메오로 출연해 카네이어로 봉준호 감독님에게 아우라가 있는 배우라는 평을 들으며 좋은 연기와 함께 신스틸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에선 봉준호 감독의 러브콜을 받았다면 예능계에선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나영석 PD의 러브콜을 받으며 예능 윤식당2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비록 방송이긴 하지만 선배들에게 깍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통해 좋은 인성과 촬영을 위해 지금껏 배워본 적도 없는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해오는 철저한 준비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드라마와 영화, 예능과 수많은 광고까지 장르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박서준. 최근 박서준은 영화 청년경찰의 김주한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 7월 31일 영화 사자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청춘스타다운 빛나는 비주얼과 작품마다 케미를 보여주는 특유의 유연성, 그리고 연기파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꼽고 싶습니다. 박서준은 훈훈한 외모와 더불어 185.6cm의 큰 키와 작은 얼굴로 모델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좋은 신체 비율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요즘 핫하다는 무쌍의 매력과 사랑스러운 미소까지 더해 10대 20대뿐 아니라 누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엄밀히 말하면 장동건이나 원빈, 정우성 배우와 같은 전통적인 조각미남과라기보다는 서글서글한 모습과 풋풋한 미소를 통해 전형적인 훈남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이런 매력적인 마스크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달달한 멋진 남자 주인공의 모습으로, 쌈마이웨이에서는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는 동네 친구 같은 모습으로, 영화 청년경찰에서는 엉뚱하지만 사명감 있는 경찰 대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마스크 때문만은 아닙니다. 박서준은 출연하는 작품마다 상대 배우와 찰떡 케미를 만들어내는 특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상대 배우와의 호흡뿐만이 아니라 장르면 장르, 연출이면 연출, 상대 배우의 연기 톤까지 그에 맞게 자신의 연기 톤을 유동적으로 잘 맞춘다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박서준과 함께한 배우들은 하나같이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는 칭찬을 아끼질 않습니다. 제가 박서준의 연기를 분석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바로 감정 연기와 그의 행보입니다. 최근 박서준의 작품들을 보면 감정 연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래야 돼?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전보다 더욱 깊이 있는 감정 연기와 함께 가볍게 치는 듯한 대사 한마디에도 진정성을 보이며 묵직함을 갖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박서준을 아우라가 있는 배우라고 언급한 것처럼
영화 기생충의 아주 짧은 순간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인상 깊게 기억되듯 배우로서 존재감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박서준이 로코모를 통해 스타가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로코 장르 자신감 역시 보이며 로코 불도저로만 남아도 충분히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서준이 장르 특성상 약간 과장된 코믹 연기를 보여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보다 깊고 절절한 감정 연기나 기생충처럼 사실적 연기를 더했을 때 훨씬 배우로서 그의 진가가 더 드러나고 이런 모습들이 그가 연기파 배우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있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그의 행보 역시 로코 장르의 가치기보단 배우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작품 선택을 하는 것이 느껴지고 좋은 연기력을 갖추며 스스로 하이틴 스타에서 연기파 배우로 자신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박서준이라는 별명처럼 한 해 다른 배우들의 두 배에 가까운 작품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배우로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남친 삼고 싶을 만한 훈훈한 비주얼, 거기에 배우로 뛰어난 잠재력과 성실함까지 갖춘 배우 박서준. 앞으로 그가 보여줄 작품들과 그가 어떤 배우로 성장할지 항상 기대됩니다.